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베스트셀러 중형 드론인 FIMI X8 SE 2022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우선 가방이 있고요 드론 본체,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가 있고 짐벌 커버, 조종기와 드론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은 세 가지가 있어요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CPIN이 있습니다 설명서, 프로펠러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상에서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우측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밑쪽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는 접었을 때 가로세로 높이가 20.4, 10.6, 7.2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765g으로 보통 500g대 드럼보다 한 200g이 더 나가기 때문에 방풍 레벨도 8레벨로 높습니다 드론 사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브러실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비행 속도는 초당 18m 한 65km 정도가 됩니다 최대 상승 높이는 500m 최대 비행 거리는 9km 입니다 드론의 우측 측면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습니다. 8에서 256GB를 지원합니다. 위성 신호는 GPS와 글로나스, 베이두 3 개를 수신하고요. 디자인만 보면 전작인 X8 SE 2020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전작에 비해서 삼축진벌에 소니 시모스 2분의 1인치 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1200만 화소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조리개는 고정조리개고 F2.0에서 1.6 고정조리기로 형상이 되면서 색감과 선예도가 좋아졌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사물과 동물을 추적 비행할 수 있는 오토트래킹이 지원이 되고요. 영상의 품질을 보면 디테일과 선예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1.3분의 1인치 디자인 미니 3 프로와 비교해서 눈으로 볼때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연습용이 아닌 실제 촬영용 서브 드론으로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프레임은 4K 30프레임, 2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의 평소 가격은 495불 정도, 65만원인데, 프로모션 기간에는 449불, 59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드론에 관심을 이제 막 갖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드론의 영상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디자인 Mavic 1 프로가 처음 나온 게 16년 11월이니까, 대략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당시 출고가가 한 1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스펙은, 2.3분의 1인치 C-MOS, 1200만 화소 4K 30프레임, 비행시간은 27분, 조종거리는 한 7km 정도가 되었는데요. 스펙을 보면 페미 X8 2022가 6년 전 매빅1 프로보다 살짝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 30만원에서 한 50만원대 드론들이 당시 디자인의 최고 등급인 매빅라인의 스펙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더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매빅3 프로가 260만원 정도 하니까 6년 정도 지나면 포서드 이미지센서가 탑재된 드론을 뭐 30만원에서 50만원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행과 짐벌의 미세 조작은 중급용낮게 디자이나 호텔의 미세 조작감과 동일하게 좋습니다. 방풍 레벨은 765g에 걸맞게 8레벨로 74km 시속 74km의 매우 높은 바람도 견디는 수준이에요. 디자이 에어2S가 5등급인데 반해서 많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초당 7m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했어요. 보포드 풍력계급상으로는 8레벨의 바람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측면을 잡고 빼면 되는데요. 4500mAh 11.4V 3셀로 35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조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측면이고 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전원 버튼이 있고 비행과 리턴 투홈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짐벌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용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로 5핀이 들어가게 되고요 와이파이 방식이 아닌 케이블 방식이라서 꽂고 핸드폰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전파 방해가 없는 계열지 기준으로 최대 송수진 거리는 9 k m 고요 전원 버튼은 짧게 한번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중급용 기체답게 모두 1, 2, 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품질과 비행성이 좋았어요. 메인 촬영 드론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상 촬영시 나무풀 한강물을 찍었을 때 디테일한 화면이 DJI Air 2의 스펙과 같아요 Air 2s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니3 프로와 비교할 때 언뜻 구별하기 어렵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낮 시간에 촬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짐벌과 비행 조작감은 DJI와 비슷했고요 장점은 디자인에서는 미니3에서도 액티브 트래킹을 많았고 미니3 프로에서만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하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피스체 기반으로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오토트래킹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오토트래킹 성능은 디자인이나 호텔과 비슷하게 잘 되었습니다 단,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오토트래킹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449불에 구입이 가능한데 59만원이란 가격이 에어2S가 한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미니3 프로의 보급형인 미니3 경우에는 57만원 정도가 됩니다. 미니 디자인 미니3 가격으로 에어2급의 중량이 무거운 메인 기체로 사용할 드론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차라리 씨플라이의 페이스2 프로처럼 26만원에서 한 30만원대로 필요없는 사양을 없애고 가격 메리트를 조금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피사체 액티브 트래킹이 지원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자동 비행 시 피사체 인식은 안 됩니다. 디자이의 미니 3 프로만 액티브 트래킹이 지원이 되고 보급형인 디자이 미니 3나 미니 2 SE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래킹은 안 되지만 피사체 기반의 자동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페이미는 이상하게 액티브 트래킹이 되는데도 피사체 기반의 자동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만약 자동 촬영도 피사체 기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올라갈 듯합니다. 중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디자이나 호텔로 넘어갈 테고 보통 이런 드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입문자나 중급자들 중에서 서브나 메인으로 사용할 기체를 찾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뭐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급 이상되신 분들은 뭐 미니 3 프로를 가지고 있고 바람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서브용으로 좀 무거운 드론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피사체 기반의 자동 촬영과 오토 트래킹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의 무게를 감안할 때 경쟁 드론은 디자인 에어2S나 가격 대비 가성비 페이스2 프로 정도일 텐데요. 제품 성능은 좋지만 60만원대 가격이 선뜻 구매 결정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디자이급의 영상 품질과 4K 30프레임의 오토 트래킹이 꼭 필요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도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께 디자이 에어 2S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많이 되고 한 절반 가격으로 500g대 중급용 드론을 찾으시는 분들께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송수신 거리는 9km로 괜찮은 성능이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